같은 애에게는 또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홍지희 선수입니다. 체력과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죠. 아, 또 무서운 샷감을 이번 대회에서 아주 많이 보여줬어요. 굉장히 파워도 좋고 또 체력도 좋은 선수입니다. 자, 백현 선수가 타수를 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만 플레이하면 이번 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 다운과 원 다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홀에서는 또 가져와야겠어요. 아, 역시 그린 위로 올리지 못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물이 있는 페널티 지역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네. 확실히 선수들에게 그린 주변에 물이 있으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항상 헌 공을 꺼내요. 아, 물이 있으면요? 예. 네. 자, 홍지 선수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뭐였지? 네, 공의 위치가 중요하죠. 볼을 잡고 있죠.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지. 안 그렇게 해주면. 자, 빠졌나요? 빠지진 않았겠죠? 네. 앞에 살짝 언덕이 있고요. 어프로치가 좋았었는데요. 두 번째 샷. 아, 역시. 네. 참 샷감이 좋습니다. 자, 굉장히 여유 있게 경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팝헛. 네. 들어가는군요. 가볍게 파에 성공하는 홍지희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현숙 선수 이기고 이번 홀을 가져오게 됩니다. 윤철호 홍지희 팀. 자, 싱글 매치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한 홀 차로 따라 붙게 됩니다. 원다운으로 선수를 바짝 추격 중인 윤철호 홍지희 팀. 파5 470m 6번 홀에서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샷, 윤철호 선수까지. 아, 상당히 또 짧고 왼쪽으로 많이 샷이 나왔습니다. 한 홀을 만회했기 때문에 이 홀에서 또 가져가게 되면 또 동점이 되거든요. 아, 네 번째. 홍지 선수의 실수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어프로치를 잘했던 홍지 선수인데 아, 중요한 순간 실수가 나왔어요. 보기 포인트입니다. 네, 지나갔어요. 더블 보기로 마무리하는 윤철호 홍지희 팀입니다. 보기로 막을 수 있었는데 어프로치에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큽니다. 아, 시간은 3분 18초. 아, 이효성 선수가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세가 무섭습니다. 아, 제대로 뛰질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샷. 스피드는 조금 뒤지더라도 정확성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좋은 컵군요. 제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자, 저 분위기 전략이었을까요? 좀 많이 밀었군요. 네, 탑핑이라고요. 보기만 해도 그래도 또 홀을 이길 수가 있는 정상인데요. 네. 자, 들어가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보기로 마무리가 됐어요. 아.
자, 타수와 시간 모두 기본을 이기면서 이윤성 백현수 팀 다시 점수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자, 남은 오늘 이제 세 볼 이윤성 백현수 팀이 투 업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결승전에 진출할 팀은 어디일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쫓기는 승부가 이어질 7번 홀은 파4 365m입니다. 시원하게 곱게 뻗어 있죠. 이곳은 좌우로 페널티 구역이 자리 잡고 있어서 페어웨이 한가운데를 공략해야만 됩니다. 그린이 페어웨이보다 높아요. 두 번째 샷은 한 클럽 길게 공략하면 타수를 잃지 않고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투업으로 앞서고 있는 이윤성 백현숙 팀 먼저 플레이합니다. 야! 자, 일단 이윤성 선수는 치면 굿샷이라고 외쳐줍니다만 네, 정타에 맞지는 않았지만 크게 휘어가진 않았습니다. 배우의 위로 공을 아주 잘 보냈네. 와, 약간 그 뛸 때 뭔가 그 부리만의 타이밍이 생겼어요. 더 잘 뛰어요. 예. 뭐 리듬감이 있는데요. 우리는 참 고통스럽겠습니다만 지켜보는 일화용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이윤성 선수입니다. 참 근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뛰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통증증이 있지만 그것을 지금 참고 끝까지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상대방 팀이 또 더 부담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샷인데 이렇게 잘 쳐요. 어, 그 중에 또 올라오는군요. 네. 아, 웬만해서는 샷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이번을 또 쉬운 홀이 아닌데 지금까지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야, 점점 얼굴이 굳어져가죠. 아, 근데 저렇게 잘 되시네. 아, 반면에 이제 백현수 선수는 많이 지쳐 보입니다. 네, 지금 경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네, 원래 이로도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렇죠. 이 골까지 올 때 절대 쉬지 않았던 선수인데 체력이 많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먼 거리. 나이스. 버디 펏. 상당히 좀 많이 지나가고요. 거리가 꽤 됩니다. 이윤성 선수. 하! 야, 정말 흡사 그분이 오셨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퍼팅감이 너무 훌륭합니다. 네, 퍼팅도 굉장히 좋고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오히려 더 플레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8을 기록하고요. 2분 17초. 기도하는 건가요, 백현수 선수? 많이 지쳤죠. 아주 대단한 기록입니다, 정말 이 팀. 자, 반면에 점점 압박감마저 느끼고 있는 윤찬호 홍지희 팀입니다. 또 상대가 8을 기록했어요. 또 스피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타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빨리 쳐야 됩니다. 자, 이번 홀에서 치면 경기가 끝납니다. 그러게 이번 홀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팀이에요. 아, 상당히 지금 스피드를 올리고 있어요. 오, 열심히 뜁니다, 윤찬호 선수. 저렇게 뛰고 나면요, 볼 앞에 섰을 때 스윙이 잘 안 돼요. 호흡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윤찬호 선수도 역시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엄청난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코스 나가서 이렇게 한번 뛰어보시면 정말 다를 겁니다. 아우, 말도 안 되게 힘들거든요. 스윙을 부드럽게 아주 잘했는데요. 네. 네. 그린에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지금까지 결과 나쁘지 않아요. 이 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두 선수도 잘 알고 있고요. 자, 이제 홀과의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버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간을 단축시켜야죠. 약간의 또 오르막경사기 때문에 선수들은 더욱더 지쳐갑니다. 그래도 발같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위에 살짝 내리막. 자, 가까이 붙여놓고 파.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켜야 상대팀에서 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언듈레이션이 좀 있는 경사고 생각할 곳이 많은데 어려운 곳이에요.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버팅이고요. 네, 이 팝업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부담스러운 거울인데요. 꼭 넣어야 되는데요. 네. 들어가는군요. 여기까지 8을 기록합니다. 이제 시간이 중요합니다. 2분 03초. 이렇게 네. 되면 이윤성 백현수 팀보다 14초를 앞당기면서 승리를 거두게 된 2차로 홍지희 팀입니다. 다시 한올차로 따라붙었어요. 아, 정말 재밌죠. 네. 재밌죠? 네. 한올 차이로 이윤성 백현숙 팀이 앞서가는 가운데 파3 8번 홀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막 홀로 되어 있고요. 그린 앞쪽에 벙커가 있습니다. 자, 정말 그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그런 홀입니다. 전홀에서 승리한 윤철호 홍지희 팀이 먼저 플레이합니다. 윤철호 선수로 이 홀에서 이기면 다음 홀까지 갈 수 있고요. 지게 되면 결승 진출권 상대팀에게 내줘야 됩니다. 자, 운명적인 홀입니다. 그만큼 이 티샷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자, 티샷의 결과는 그린에 올리지 못했어요. 조금 더 신중하게 더 그냥 일반 플레이하듯이 쳤어야 되는 티샷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좀 급해요. 아, 어땠어? 자, 그래도 홍지 선수의 워낙에 어프로치 감각이 좋기 때문에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홍지 선수가 플레이를 하고 윤찬호 선수는 지금 그림 밖에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서 준비를 하면 안 되죠? 네. 공을 앞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 생각보다 좀 짧았고요. 또 내리막 경사예요. 자,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짧아요, 짧아요. 네. 보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 내리막 쉽지 않은 네, 컷이었군요. 자, 기록은 보기가 되고요. 시간은 58초 소요가 됐습니다. 티샷이 조금 아쉽네. 네,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자, 윤철호 홍지희 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윤성 백현수 팀의 결과에 달려있네요. 역시 또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윤성 선수는 또 이 티샷이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160m 파3 홀입니다. 어떻게 짧게 끌어쳤어요? 짧게나 짧게나. 자, 그 얘기를 백현수 선수가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부상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이윤성 선수 그리고 백현수 선수도 여기서 종지부를 찍겠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윤성 선수 다친 다리인데도 상당히 잘 뛰고 있습니다. 아, 대단해요. 가자! 아, 오랜만에 기합 들어가네요. 아, 좀 짧았는데요. 이 컷 어려워요. 쉽지 않은데요. 야! 또 어려운군요. 이윤성. 오늘 경기는 정말로 퍼팅의 신입니다. 퍼팅의 신. 대단합니다. 자, 40초 걸렸습니다만 8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번 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2&1으로 이기며 결승 진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퍼팅이 정말 이 팀을 또 살리려고 그런 또 멋진 경기입니다. 첫담은 다 들어가는군요. 이윤성 선수 대단합니다. 공단에 승리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이게 이길수록 걱정인 거야. 이길수록 걱정인 거야.
정말 그 이우성 선수 마음을 좀 비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끝까지 플레이를 했던 것이 이렇게 또 좋은 결과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아, 이우성 선수 정말 불굴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결승이겠어요. 네, 부상 관리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2019 와이드 앵글 익스트림 골프 준결승 첫 번째 경기의 결과입니다. 스코어표에 남은 흔적처럼 양 팀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는데요. 오늘 환상적인 샷감과 헛감을 자랑한 이윤성 백현수 팀이 승리를 찾으면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행운의 팀과 결승전에서 맞붙을 팀은 어디일까요? 다음 주에 준결승 두 번째 경기에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